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요 삼성 갤럭시 Z플립. 요 Z플립을 위한 커스텀 스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삼성과 함께하는 콜라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처럼 핸드폰이라 하면은 흰색, 검정색만 나오던 때랑은 다르게 요즘은 정말 다양한 컬러로 핸드폰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핸드폰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사실 핸드폰이라는 게 매일 다른 컬러로 바꾸기는 조금 힘든 아이템이다 보니까 자꾸만 케이스에 손이 간다거나 핸드폰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는 다꾸 열풍이 불기도 했었죠. 케이스는 매번 꼈다 뺐다 불편하기도 하고 다꾸처럼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좋고 예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요 삼성 갤럭시 Z플립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커스텀 스킨입니다. 이 갤럭시 Z플립 커스텀 스킨은 커버를 끼우는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부착할 수가 있고 다양한 색상, 다양한 패턴,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까지 정말 말 그대로 핸드폰을 커스텀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또 커스텀 하면은 요 송필드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커스텀이라고 하면은 개인 맞춤이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뭔가 어떠한 물건을 내 마음대로 재탄생 시켰을 때 커스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커스텀 작업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요 Z플립 커스텀 스킨도 뭔가 내 마음대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케이스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여기 붙어있는 이 필름이 정말 얇게 애초에 이 Z플립의 피부, 스킨 그 자체였던 것처럼 촥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무려 커스텀 스킨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네, 이 갤럭시 Z플립 커스텀 스킨은 총 11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컬러는 블루, 레드, 라이트 그린, 클리어 매트 총 4가지 컬러, 패턴은 블랙 와치, 도트, 그리드, 지오메트릭 총 4가지 패턴, 디자인은 곰표, 리니즈, 마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글라스에 커스텀 스킨을 붙인 샘플인데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으로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코디할 때 활용도도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골드 계열 커스텀 스킨은 목걸이나 액세서리 등을 함께 골드로 맞춘다든지 패턴으로 되어 있는 커스텀 스킨은 옷의 패턴을 이 커스텀 스킨에 맞춰서 그날그날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블랙 계열 커스텀 스킨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게 스킨이 너무 얇다 보니까 단말기 색상마다 다른 느낌으로 커스텀되는 점이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 없이 핸드폰 자체의 스타일링, 커스텀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 너무 좋았고 스티커를 여러 개 구매해서 꾸미는 번거로움 없이 진짜 간편하게 원하는 대로 한 장으로 붙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 필름이 진짜 얇기도 정말 얇은데 이게 또 무광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지문이 잘 묻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깔끔한 느낌입니다. 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핸드폰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요 Z플립 커스텀 스킨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그에 맞는 스타일링 영상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요 니니즈 미러골드 컬러를 이용한 스타일링인데요. 이렇게 윗면은 프리즘이 살짝 도는 골드 컬러고요. 아랫면은 노란색 베이스에 귀여운 니니즈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커스텀 스킨입니다. 저는 요 노란색 색감에 맞춘 롱슬리브에 골드 컬러가 도는 스니커즈를 함께 신었는데요. 이 롱슬리브와 신발이 색감이나 쉐입 자체가 은근히 귀여운 느낌이 돌아서 요 니니즈 미러골드 컬러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요 롱슬리브 피부에 잔뜩 들어간 레터링이 니니즈 미러골드 윗면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거의 뭐 인간 니니즈가 있었다면은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자칫 더워 보일 수 있는 코디지만 통넓은 숏팬츠를 함께 매치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봤고요. 니니즈에 어울리도록 귀여움을 살짝 높이고 싶어서 볼드한 똑딱이 핀도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여기에 핀 대신 볼캡을 얹어주면 또 스포티한 룩으로도 변신 가능하니까 코디하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번째는 요 격자 무늬가 들어간 그리드 패턴 미러 퍼플 컬러를 이용한 스타일링인데요. 이렇게 프리즘 퍼플 베이스에 격자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커스텀 스킨입니다. 저는 요 그리드 미러 퍼플의 베이스인 보라색을 포인트 컬러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귀여운 베레모, 짧은 스커트에 부츠를 함께 매치해서 우리 여자친구들을 위한 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맞춘 룩에 포인트로 보라색 스커트를 착용해봤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티셔츠의 프린팅도 굉장히 몽환적인 보라색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격자 무늬에 맞춰서 함께 착용했던 액세서리는 은색으로 통일시켜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딱 해놓으니까 제가 이 가방을 안 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로미. 은근 요 그리드 미러 퍼플과 잘 어울려서 귀여운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은 마블 미러블랙 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무광 베이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아트웍이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커스텀 스킨입니다. 이 마블 미러블랙에 맞춰서 저도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맞춘 코디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빨간색 아트웍이 들어간 블랙 티셔츠에 신발은 스파이더맨이 신었던 그 신발이 아니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의 신발로 신어봤는데 다들 눈치채셨나요? 여튼 함께 매치했던 액세서리들도 모두 검발로 맞추고 요 커스텀 스킨이 굉장히 힙하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게 힙하게 연출해봤습니다. 저는 위에 모자를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양갈래로 묶어봤는데 은근 악동 같은 느낌이 나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그냥 반팔만 매치하는 게 조금 심심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에 베스트 같은 걸 레이어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커스텀 스킨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그에 맞는 여름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커스텀 스킨, 어떤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이제는 정말 핸드폰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핸드폰 커스텀 시대가 온 것 같은데 7월에서 8월까지 Z 플립을 구매하시거나 개통하신 분들에 한해서 간단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세한 행사 일정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이 혜택들 놓치지 말고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플립을 사용하실 예정이시거나 이미 지플립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 커스텀 스킨을 이용해서 본인만의 커스텀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갤럭시 지플립 커스텀 스킨 리뷰 스타일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